시즌에 시즌 내내 상당히 잘했던 선수들, 문윤경 선수나 이런 선수들은 이번에는 야마하가 아니라 로탁스로 옮겨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신예들에게 더 넓은 기회가 열렸다. 시즌 막판에 이제 자신의 내년을 좀 점쳐볼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먼저 타임 트라이얼 1차 예선이죠, 말하자면. 1차 예선을 네. 치렀고, 2차 예선인 지금 이제 히트 12바퀴를 돌아야 되는 경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과연 이제 12바퀴를 도는 동안 이제 순위가 얼마나 변할지. 사실, 저희가 바로 지난, 전남도지사배 코리아 카트 챔피언십 그 경기를 보내드릴 때 야마하 경기에서 워낙에 순위 변동이 심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번 야마하 경기도 상당히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야마하 경기는 이렇게 선수들이 밀어서 스타트를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 보시면은 밀어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지금 밀어서 출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선수도 있어요. 지금 박준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뒤에 밀어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야마하 클래스는 그 시동 방식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 밀어서 출발하는 방식 네. 그리고 스타터 모터가 있어서 네. 그 스타터 모터를 눌러서 이제 자동으로 시동을 걸어주는 방식이 있는데 네. 두 가지 모두 이제 이 코리아 카트 챔피언십 내에서는 허용을 할 수 있고요. 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시동 장치가 권장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이제 그리드 정렬을 하기 위해서 네. 먼저 한 바퀴 이제 예비 주행을 하죠. 네. 지금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대열이 갖춰지지 않았거든요. 네. 대열을 잘 갖춰놔야 됩니다. 지금 박준선 선수와 지금 안효상 선수, 이태성 선수와의 거리가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네. 글쎄요, 지금 게다가 지금 다른 선수들과의 거리 차이도 정말 많이 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자리를 만약에 잡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포메이션 랩을 돌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그렇죠. 지금 이태성 선수가 멈춰있네요. 예. 자, 글쎄요, 이렇게 중간에 지금 포메이션 랩 중간에 이렇게 카트가 서버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렇게 된다면은 최후미로 가게 되어 있고요. 예. 상황에 따라서는 자, 일단은 포메이션 랩을 한 번 더 도는 걸로 이제 예. 결정이 났네요. 이태성 선수의 카트는 경기를 포기하게 경기를 됐네요. 빼버리는데요. 예.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태성 선수 좀 아쉬움이 남네요.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3위 이제 3위권에 예. 김준서 선수가 올라오게 네. 되었습니다. 김준서 그렇죠. 선수가 지난 6전에서 3위를 기록할 수 있었는데 예. 경기 도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리타이어를 기록했었거든요. 그렇죠. 자, 이번 경기 이제 지난번과 거의 이제 조건이 비슷해졌고 네. 김준서 선수의 상대 선수들도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포메이션 랩을 이제 거의 다 돌았는데 보시다시피 제일 앞에 있는 36번의 선수가 바로 박준서 선수입니다. 자, 아직까지도 조금 그 대열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후위권에 지금 대열이 아직 안 갖춰지고 있어요. 아직 그 경기 경험이 부족한 선수고 포메이션 예. 랩이 처음인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다시 경기를 재개를 하려고 그러네요. 하는데요. 네. 자, 밀면서 다시 이제 카트에 올라타는데 쉽지 않은데 속도가 느립니다. 안 되네요.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코스 위에 있기 때문에 예. 글쎄요,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제대로 스타트를 지금 할 수가 없을 네, 것 같은데요. 제대로 스타트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자, 일단은 경기는 시작되었습니다. 녹색기 발령이 됐습니다. 경기 시작이 됐네요. 자, 지금 시작부터 안효상 선수가 그렇죠. 1위로 올라왔고요. 김준서 네. 선수 2위입니다. 지금 박준서 선수가 뒤에서 박준서 선수가 지금 스타트가 좀 늦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4고까지 이어졌고요. 손선수하고 38번 예. 선수 황영태 선수네요. 그렇죠. 네. 황영태가 지금 글쎄요, 타임 트라이얼을 5위로 마쳤단 말이에요. 네. 예, 아쉬움이 좀 있네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번 예선은 안효상 선수와 김준서 네. 선수 간의 맞대결을 펼쳐질 것 같고요. 상당히 재밌어지는데요. 자, 이 두 선수가 지난 예. 경기에서도 한번 경쟁을 펼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안효상이 선두, 그리고 네. 그 뒤를 김준서 선수가 바짝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선수 간의 대결은 베테랑과 패기 있는 신예 간의 대결입니다. 그렇죠. 33번의 안효상, 그리고 37번의 김준서인데 네. 두 선수가 지금 바짝 붙어있고 그 뒤에서는 지금 다른 선수들은 좀 거리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스타트의 사고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경기는 길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김준서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침착하게 경기를 운영해야 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좀 더 경기를 길게 봐야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초반부터 너무 무리하게 성급하게 안쪽으로 파고들려고 하다가는
잘못하면은 오히려 더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안효상 선수가 베테랑이거든요. 네. 일단은 추월을 했는데. 네. 일단은 추월을 했는데. 예. 자, 경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6전에서도 이런 식으로 했다가 재추월이 있었기 때문에. 네. 자, 경기 길게 봐야 됩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6전에서는 이렇게 했다가 재추월이 한 4번, 5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기의 거의 절반 이상이 추월과 재추월로 있었던 경기였거든요. 네. 자, 지금 김준서가 일단은 선두를 탈환한 상태에서 아직은 지켜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안효상 선수가 지금 페이스를 지켜가는 과정일 수 있거든요. 예. 경기 아직 2랩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코너링을 아주 탁월하게 하고 있는 김준서고요. 자, 그래도 김준서 선수가 지금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네, 김준서 선수가 6전부터 출전을 해서, 그렇죠, 비교적 적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전만은 정말 좋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박준서 선수의 경우에는, 예, 다시 이제 순위를 올려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만, 그렇죠, 글쎄요, 선두권 경쟁에, 선두권 대열에 언제 올라오느냐가 지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자, 두 바퀴째를 돌 때 52초 512를 기록한 김준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안효상이 53초 030을 기록했고요. 네. 자, 일단은 경기는 이제 거리, 안효상 선수와 김준서 선수 간의 거리가 좁혀지지도 벌어지지도 않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단은 이렇다 할 치열한 경쟁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다만 김준서 선수가 압박을 얼마나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이 경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심리거든요. 그렇죠. 선수 간의 심리, 이것이, 네,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 지금 세 바퀴째는 더 빨라졌습니다. 51초 470을 기록한 김준서고요. 3위권 이상의 선수들이 지금 52초대로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리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3위권 이내에는 이제 51초대가 이제 한 선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일단은 1, 2위 경쟁이 거의 독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12바퀴를 돌아야 되는 야마 스프린트 경기. 자, 이제 아직은 거리 차가 조금 나고 있네요. 네, 좀 서서히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한 2m 이상 차이가 안 났는데 지금 한 4, 5m 정도 차이가 난 상태예요. 네, 벌써부터 이제 그 한 랩 뒤처진 선수가 나타나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죠. 3위권부터는 좀 뭐 헤어핀 하나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상당한 거리입니다. 거리 차이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사고가 나지 않는 한은 3위권 선수들이 투결하기 힘들 것 같은데 44번에 가장 뒤에 있는 선수들이 지금, 네, 이제 보이고 있는데 김준선 선수고요. 김준선 선수죠. 자, 일단은 선두권 대열은 무사하게 이제 그 한 바퀴 늦은 선수를 추월을 했고요. 예. 자, 그리고 이렇게 추월 과정에서 크게 이제 거리 차이도 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이제 김준선 선수 같은 선수들은 이번 대회가 처음 경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좀 전력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자, 선수권 경쟁. 지금 코스 상 위에? 예, 선수가 지금 한 명, 사고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사고가 있었네요. 지금, 일단은, 괜찮을까요? 글쎄요, 좀 부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잘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32번의 고재모 선수인데요. 네. 자, 고재모 선수도, 이번 대회가 첫 출전이거든요. 네. 자, 이 마지막 코너 구간이, 예, 이 사고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코너를 돌면서 벽에 가깝게 나타나거든요. 네. 이제 앰뷸런스가 투입이 됐는데요. 일단은 이제 본인이 좀 놀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사실 그 경기 경우도 많지 않은데, 예, 사고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놀라죠. 예. 어린 선수인 만큼 그만큼 이제 마음도 이제 좀 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수들이 다시 출발을 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첫 바퀴부터 돌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까지 돌았던 바퀴 수 다음부터 돌게 되는 건지? 일단은 지금까지 돌았던 바퀴 수부터 돌게 되고요. 아, 예, 예. 그리고 그 스타트 방식은 동일합니다. 포메이션 랩을 한 바퀴 돌고요. 네. 경기가 시작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지금 상황에서 주시할 만한 선수는 두 선수인데요. 네.
안효상, 네, 안효상, 김준서, 네, 김준서, 그리고 곧이에 이제 박준서. 세 번째 그리드 박, 네. 네 번째 그리드에 박준서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박준서 예. 선수가 지금 3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자, 스타트에서 좀 미숙한 운영으로 인해서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한번 만회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잘 따라가야 됩니다. 네. 자, 김준서, 안효상, 박준서, 그리고 43번에 이진혁 선수가 좀 아, 네 번째 그리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진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13년 K-코리아 카트 챔피언십에서는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2012년에는 출전했었는데요. 아, 네네. 네, 2012년 이제 후반에 이 영암 카트 경기장에서 열렸던 경기에서는 네. 시상대에 올랐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군요. 올해로 이제 카트 2년 차에 접어들었죠. 네. 네. 뭐 나름대로 뭐 개인 훈련을 하고 시즌에 안 나왔던 건 또 개인적인 사정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네. 네,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업에 열중하느라고 또 1년을 쉬거나 또 이런 선수들도 있고요. 네. 자, 이번에도 지금 대열이 좀 갖춰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마지막에 좀 속도를 줄여서 정렬을 하게끔 이제 스태프들이 정렬을 시켰고요. 자, 경기 시작될까요? 자, 적기 발령 선택자. 한 바퀴 더 도네요. 네, 한 바퀴 더 도네요. 예. 자, 잘 이제 정렬을 해야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앞쪽에 있는 선수들보다는 이제 뒤쪽에 있는 선수들이 정렬이 원활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선두 선수는 조금 속도를 줄여가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예. 빨리 지금 뭐 지금 빨리 포메이션 랩을 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잘 돌아서 시작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다가 이제 다시 적기가 발령되거나 그렇게 된다면은 흐름이 끊기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포메이션 랩을 돌고 있는데 앞에 네 명의 선수의 포메이션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뒤면 후위에 쫓아오는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경험 네.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포메이션 대응을 잘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경험이 아무래도 좀 처음인 선수들도 좀 있겠고 네. 그리고 좀 그 야마하 엔진이 느려지면 이제 시동이 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그만큼 주의를 해서 경쟁을 하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제대로 경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녹색기 발령이 됐고요. 자, 초반 출발. 자, 앞으로 치고 나오려고 모색을 하고 있는데 김준성아 지켰어요. 그리고 지금, 2위로 지금 안효상 선수, 박준서 선수가 올라온 것 같아요. 네, 박준서 선수. 예. 일단 3파전이 예측되는 가운데 자, 안효상 선수가 일단 승부를 걸어봅니다. 선수를 뺏겼어요. 안효상이 뺏겼습니다. 1위를 뺏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로 안효상, 이런 거죠. 김준서, 네. 박준서 순이에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재시작을 하면은 선두 선수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위에 있는 선수들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아,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김준서 선수 조금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펼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지금 상황에서 쫓기고 있는 상황 지금 박준서 선수에게 쫓기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네. 안효상 선수를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평정심 유지하면서 경기를 운영해 가야 됩니다. 네. 자, 하지만 뭐 김준호 선수가 한번 선두를 뺏어봤기 때문에 또 안쪽으로 자, 파고드는데요. 다시 선두를 걸어보는데요. 자, 다시 선두를 스피닝이 일어났어요. 선두를 걸어보는데요. 자, 다시 선두를 스피닝이 일어났어요. 자, 지금 추월을 하면서 박준서 선수가 안효상 선수를 지금 추돌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박준서는 네. 그대로 레이싱을 하고 있고 네. 안효상은 지금 머신이 서버렸거든요. 네, 완전히 서버렸죠. 스핀을 하면서. 예. 아쉽습니다. 자, 하지만 박준서와 김준서의 차이는 지금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황색기가 발령이 됐네요. 네, 아무래도 좀 지금 이 사고가 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김준서 선수의 1위는 거의 뭐 확정이 된 것 같고요. 네. 황색기는 어떤 의미인가요? 황색기는 지금 경기에서 이제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위험한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 예. 네,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좀 서행을 하라 이런 것이고요. 그렇군요. 황색기 도중에 만약에 순위 경쟁을 펼쳐서 순위가 바뀌었다 그렇게 된다면은 예.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일단은 김준서가 네. 마지막 바퀴를 돌고 있는데요. 네. 김준서가 안효상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안효상이 뒤로 밀렸고 네. 그 과정에 또 앞을 치고 나오려던 박준서와 충돌이 일어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아쉬운 결과입니다. 네.
지금 경기가 마지막인데 네. 마지막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순간에 아 이런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그렇네요. 야 이게 참 카트가 네. 어떻게 보면은 아기자기해 보이면서도 거기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을 합니다. 네 오늘 경기는 특히나 이런 4구가 변수가 많았고요. 자 김주선 선수 폴포지션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결국은 폴포지션 획득을 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 결승에 아 김준선은 더욱더 기대가 되겠는데요. 네, 지금 아주 기쁜 것 같습니다. 예. 네. 아 안효상 선수 아쉽습니다. 네 안효상 선수 지금 옆구리에 팔이 올라갈 만큼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어요.